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괴식이 아닌 일반 평범한 음식, 아니 평범한 음식이라 할 수 없지, 괴식의 반대는 뭐가 있을까? 미미. 오늘은 준비가 철저해요. 안에 이제 라면과 햇반을 준비했어요. 너희들 박달대기라고 들어봤니? 다리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어. 살아있나 봐, 아직.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개 씻기, 미션이 개 샤워, 들어왔다. 박달대기랑 하이파이브 하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미션이 들어왔다. 맛있게 먹습니다, 실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력자들은 보식을 들어갑니다. 좀 잔인할 수 있어요. 개인 땀물을 빼기 위해서는 개 입에 탈을 넣어요. 자, 땀물 빼고. 부끄러워. 자, 여기서 통합 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개를 빼 이렇게 다리가 하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 뭐냐? 개는 자기의 다리를 직접 먹기도 합니다. 도시던데요, 선화씨. 아,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먹은 거라고요? 자기가 먹는 경우도 있고, 지보다 1인칭 개한테 흰다리가 먹힌 경우도 있고. 약간 호빵맨이 집밥 먹는 거랑 비슷한 거지. 아, 배고프면 나눠 먹는구나. 내 다리 하나 먹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개를 먹는다. 하트! 약간 정글샤이 생각난다. 이렇게 해서 걱정했는데. 배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오, 3마리. 와, 대박. 자, 들어갔죠, 진짜로. 자, 이제 다 들어갔으니까 요거를 찌면 돼요. 물 살짝만 더 넣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개는 사실 내가 산 게 아니야. 회장님이 사신 거 아니야? 그렇지. 모르시는 분들에서 말씀을 네. 좀 드리자면은 회장님께서 이 박달대기를 총 8kg를 보내주셨어요. 와, 8kg면 총 8kg라서 대충 70만 원 정도. 그래서 5kg는 제가 이제 어제 네. 가족들과 함께 먹었고요. 네. 3kg는 오늘 커플과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미션?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맛있게 먹습니다. 실시 뭐야? 허, 회장님이시네? 이 미션 거신 분이 회장님이야. 충성. 충성.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자, 반 정도 넣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네, 반 넣었습니다. 네, 9시 20분입니다. 10시 5분 정도 지났을 때 이 뚜껑을 열도록 할게요. 다들 갑각류는 한번 좀 드셔보셨나? 요즘 한 번도 못 먹어. 그거를 위해서 제가 또 가져. 내가 또 갑각류를 그렇게 좋아하거든. 그거를 언질했더니 회장님께서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 아... 그래서 킹크랩을 받고 한번 먹은 다음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스트리머들 좀 몇 명 모여가지고 네. 개인 사비로 이제 킹크랩 파티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어제도 대게를 먹고 오늘 대게를 먹는 와게기가 되었습니다. 아... 아...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분인가요? 그러니까요. 어, 뭐야? 여보세요? 킹크랩 먹는다며. 왜? 맛있겠다. 오늘 저녁 뭐 먹었어? 4일 전에 배달님 시켰던 짜글이 남은 거. 왓쩍 눈치 없이 대내기들 MT 때 와서 술 게임 하는데 같이 껴서 웃으면서 자기 이야기 하는 3년 차이. 아, 이거 나 불편한 사람 있어? 아, 불편한 사람 있어? 없죠. 없어요. 하이파이 맞아. 하나, 둘, 셋. 야, 불편해요. 괜찮아. 저 들어. 불편한 사람 없어. 아니 없어요. 하나도 없어. 무릎 꿇어. 아, 뭘? 그래도 눈치 좋은 복학생 형은. 새내기들 한창 분위기 좋을 때 혼자 자기 방 들어가서 동기들하고 술 마저 마신다고. 솔직히 눈치 없는 복학생은 이런 느낌이야. 내가 제대로 찐으로 한번 연기를 해볼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야야야야 너희들 사귄다며? 네? 너희들 사귄다며? 아니야? 아니야? 아니죠. 썸타? 손 잡아봤어? 아니야? 에이 뭐 아니야. 이런 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닌가? 아니야. 경험담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야. 형준아 대신 해드려야지. 형 제가 할게요. 형 아니야 진짜. 형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형 다이어트 너무 좋아요 진짜. 자세 괜찮네. 형이 편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으니까. 아니 자꾸 꽁꽁하지 마세요. 내 꽁 컨셉 잡는 거 같잖아. 그럼 약간 잘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몰아가네. 아니 아니 저는... 아니요. 막 몰아가네. 그래서 복학생은 약간 재미없는 개그를 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죠. 한진스키 작품인가? 차가운 추상 그런 거 같아 옷이. 자 그러면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도동도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일단 오늘의 홍일점 제니님에게 먼저 미션 1분 기소멸 감사합니다. 뜨거운데 조심하시고. 자 살이에요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사실 잡고 뜯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박달대기에는 이제 킹크랩처럼 덩치가 큰 애가 아니라서 뚝 뽑히지 나. 자, 이번에는 슬슬 메인 집게 가겠습니다. 자 하나씩 나눠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다 살이야. 꽉 찼죠? 작은 다리는 완한 곱창라면 먹고 있는데 방송 보는데 고통이네.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이모도 삼촌도 안 보여. 팔 다리 다 잘린 거. 나도도 인트, 나도도 사운드. 뭐라고? 저기 나도 달라고, 투수들도 달라고. 아, 말을 하지. 안 들려가지고. 응. 자, 자 먹어. 와. 야, 나 좋은데 니들이 안 먹은 거다? 이게 맛있는 걸 안 먹네. 왜 안 먹냐? 왜 저도 안 드세요? 배가 불렀네. 니들 개 맛을 모르는구나. 아, 안 되겠다. 한 마리 잡아와야지. 자, 지금부터 개의 등딱지 비빔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이게 내장이에요. 개 내장. 이게 맛있는 거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이렇게 살들. 자, 한 마리에서 나오는 이제 내장 양이 정도 됩니다. 저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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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개를 까는 만화나 형의 괴력인가? 개남. 지금 딱 이렇게 내장들이 지금 살이랑. 와 대박. 비어졌어요. 나도. 됐어. 자 갑니다. 이게 이제 리얼 개 밥도둑 비빔밥이거든요. 와 냄새 봐. 살짝 살과 얹어서 이렇게. 와. 태양 팬미팅. 이야. 미쳤다. 형 카메라 앞에서 넣어주세요. 아 이거 자, 좀 그런데. 어우 너무. 맛이 간장 계란밥 훨씬 상위 호환. 와 진짜 맛있다. 마지막에 이제 라면 들어가는데요. 라면은 저기서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사운드를 좀 채우고 있어요. 나 사실 안겠습니까 하면서 기다려봤다. 아 기다려봤어? 맛있다. 아 이거 맛있지. 나도 원래 걔 먹을 때 실망한 적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걔를 별로 안 먹었거든. 근데 와 이게 좀 클래스가 다르네. 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학생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바나나님 혼자 뭐 몰래 드신 거죠? 여기 볼에 뭔가 묻어 있어요. 아니 내가 뭘 먹으면 안 되나? 걔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보세요. 아니 뭘 먹었는지 지금 라면 끓이고 있는 게 누구예요? 궁금해서. 참! 나만 묻어. 바나나 형! 혹시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야! 개봉 박두!
와. 와. 와 냄새 와. 미치겠다. 왜 그래?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매운탕 맛이 나요.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매운탕 맛 나. 와, 네. 라면이 아니고. 너무 맛있는데? 와 이게 라면 국물이야? 아. 와 미쳤다. 밥을 거의 이제 목욕시키듯이 그냥 국물 한 숟갈 못 참겠다 하고 이제 크게 한 숟갈 괜찮습니다 부리님 大丈夫ですか? 아 大丈夫です 심한다고 이렇게 살인을 엮였지 죽기라도 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시잖아 네. 멀쩡합니다 자 사실 저 이제 집에 갈게요 프린 회원님 한디스키 그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디스키 아 예 맞아 내가 칸디스키 하면 스키스키 합니다 알았습니까? 스키스키 칸디스키 스키스키 내가 실망이 커요. 한디스키! 스키스키! 불인 어디 갔어?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키지 않은지 굳이 먼저 하지 마요. 알았어요, 한디스키? 스키스키! 됐습니다. 앉아! 내가 본명 복청하면은 스키스키하고 너는 칸딘칸딘해. 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해. 방송 클립 다 남잖아요. 한디스키? 스키스키! 좋은 마음으로 걔를 사온 거고 응? 응대 이렇게 뒷담을 하고 한디스키? 칸딘칸딘! 이러면 내가 불편하지. 저거 왜 카메라 저기 스키스키만 저기 초점 내 얼굴 인식하지? 어 그러네. 내가 잡히네 이제. 단 예인 아이는 예의 제2의 노래 스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기침 그 하다가 그 귀한 거 다 흘리겠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심해요. 내가 무슨 꼰대 짓을 했다고 그래. 유튜브 제목 예상된다. 귀여운 후배들 프린 밥 먹는데 불편한 형이 있습니다. 제니 MT의 복학생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도 웃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아닙니다. 웃고 나서 재미없으면은 그게 뭐야? 웃을 거 다 없어놓고 어? 아 재미없습니다.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습니다. 내가 웃기다는 거야? 웃어요? 아니요 재미없습니다 안 웃습니다 내가 노잼이라는 거야? 재밌습니다 가봐요 우리나 분위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로 끝났으면은 헌법이 왜 있고 민법이 왜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네 잘못했네 프리나 넌 눈치가 없지. 작가님은 코가 없어. 안 웃깁니다. 오! 지금부터 5분간 야자 타임. 야. 아니 허리 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스트리머는 미션에 따라야지. 눈치가 안 보여서 하는 말인데 아, 저번에 프린이 좀 와. 야자 타임 중 아니었나? 의자에 앉아있네? 그렇죠. 아, 여기 아주 차리게 편리합니다. 아, 이게 사람이 하는 거지. 미래에서 왔습니다. 아니, 뭐 세상 일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데. 내려오세요. 뒤끝 있어요. 뒤끝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전 중간밖에 없습니다. 오! 미션 야자 타임 끝. 어, 형님 왜 거기에서 앉아요? 맞아, 여기 편하게 의자 앉으세요. 여기 앉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내 다다. 아, 오. 정보 야자 타임 5분 추가. 아, 야, 안 치면? 야, 빨리 치워. 뭐해? 정신 안 차리지. 아, 잘하네. 이제 잘하네. 아, 그치, 그치. 저도 이게 다 본다.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쳐줘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꼰대가 이러니까, 아니지. 어, 이러니까 어른들 말을 들으라는 게 괜히 틀린 말이 없어. 아니야, 어른들 이게. 말에 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고생한 와장 타임 5분.
야, 너 의자 안 돼. 이 안에 들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